인터넷 보고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퀴즈 제160회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녹의 인적사항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신임자 또는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런 신앙의 선진이죠. 아담의 칠대손이고 야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의 가문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 기록된 최장수자 무드셀라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장수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성경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무드셀라가 바로 에녹의 자식이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에녹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Walking with God. 그런데 바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째는 노아고 둘째는 에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사람이 딱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요. 육신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첫째는 엘리야고 둘째는 에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두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도 두 사람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록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두 가지의 축복을 동시에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 에녹에 대한 기록은 딱 7절,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7절만 에녹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아주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은 이 짧은 7절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로 승천한 지구촌의 퇴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 말을 보는데요. 에녹과 관계된 몇 마디 성경 중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 기록은 7절 가운데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4절. 그리고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것은 신약이 에녹에 대한 주회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러고 보면은 에녹은 경건한 생활도 하고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한 퇴장을 하고 또 왜 하나님과 동행했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누군지 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하고 늘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 관계에 같이 지내고 싶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에녹도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했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녹은 승천하기 전까지 365세를 살았다. 1년이 365일인데요. 하루가 1년같이 생각해서 365년을 살았다. 그리고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 결국 에녹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중요한 업적은 경건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항상 병존하십니다. 치우치지 아니하십니다.
경건한 자는 사랑해 주시고 또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최장수의 축복을 누린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도 에녹의 생애에서 가장 참 자랑거리죠. 그리고 그는 경건한 생활을 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경건한 생활을 했다.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쾌락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희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복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심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인류 아주 보편적인 법칙을 예외로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 에녹이었다.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한 것인데도 예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총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도 뭐 경건하게 산다고 에녹처럼 죽지 않고 전당 막부를 지켜갈 수 있냐? 물으면은 저는 대답을 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않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시고 오늘 경건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막바로 홀련히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 때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는 그 당대의 신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샘플로 구약에 이미 두 사람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에녹을 통하여 받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에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가득 채워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죠.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히 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에녹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에녹처럼 산 사람은 죽음에서도 에녹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사실은 뭐 다 언젠가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꼭 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은 좋은 일이 아니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올라간다는 것은 더 큰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죽음에는 평화와 승리와 감격이 있습니다. 하늘로 옮겨질 때에 대한 승천에 대한 소망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도 홀연히 변화해서 다 하늘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된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경건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 속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신앙으로 세 속을 거슬려 올라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어둠에 묻혀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해갈 때에 함께 썩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에녹을 통해서 짧은 7절에 관한, 7절에 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퀴즈로 몇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의 칠대손이며 야레스의 아들은 누구이냐 했는데 아담의 칠대손, 그는 7절을 이때 성경에 남기고 승천했는데요. 그는 바로 에녹이었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최장수자 아들 누구를 낳았냐 했는데 무드셀라. 세상 기록에는 114세가 최장수자로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 하는데 성경 기네스북에는 969세를 산 무드셀라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녹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몇 세를 향수하고 성천했냐 했는데 1년이 365일인데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하늘로 성천했다고 하고 에녹은 믿음으로 무엇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냐 했는데 사람에게 정해진 법 죽음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무슨 증거를 받고 살았냐고 했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도 기쁨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